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. 네. 이 집에서 가장 예쁜 곳을 뽑으라면 여기죠. 집으로 향하는 매 순간을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만드는 그만의 작은 오솔길. 그냥 봐도 예쁘지만 비 오는 날엔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고 하니 오늘 오길 참 잘했는데요. 그런데 예쁜 오솔길 끝에 다다른 이곳은 오라 좀 어둑어둑한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집 맞죠? 여기 혹시 관자예요? 아, 또 그러시네. 여기 1층이에요. 1층. 아, 1층이라고요? 아니, 누가 봐도 관자 같은데. 여기 약간 내려온 것 같다. 여기서 네. 내려갔다. 내려왔어요. 건축상 1층으로 해당되고 땅이랑 붙어있는 1층이고 그냥 타협을 하자면 반지층이라고 하면 돼요. 반지하 아닙니다. 땅이랑 꼭 붙어있는 1층이라고요. 구옥도 오케이, 월세도 오케이. 1년 전 푸르른 마당을 보고 첫눈에 반한 그는 조건 하나 따지지 않고 이곳을 자취집으로 선택했답니다. 1층만 쓰시나 봐요. 숨소리가 울리면서 문이 열릴게요. 바퀴가 너무 다른데요? 진짜요? 색감이 다 다른 것 같은데? 네. 여기 안쪽 반지한데요? 1층이라니까요. 1층. 어머, 반지하라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. 은은하게 낭만이 넘치는 이곳은 마치 성수동의 카페가 떠오르는데요. 이 따뜻한 감성을 위해 그는 언제나 최소한의 조명만 허락한답니다. 아, 일부러 문자를 떼신 거예요? 네, 뗐어요. 원래는 이렇게 미닫이로 여기도 방이었어요. 원래는 방이었는데 저희 집이 좀 구조가 독특하다 보니까 약간 짧은 형태지만 복도 형태로 돼 있어서 공간감을 좀 길게 주고 싶어서 훨씬 시원해요. 보시면은 현관문을 열면 공간의 존재 이유가 180도 달라진다는데요. 여기 한번 앉아봐 주시겠어요? 느낌이 또 달라요. 서 계시는 거랑. 어때요? 좀 달라요? 앉아서 저쪽 한번 봐주시겠어요? 아, 같은 눈높이로. 우와. 또 여기에 앉으니까 액자가 또 있어, 저렇게. 입주 전 몇 달간은 공실이었을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는 집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손수 정성 들여 집을 손보고 집안의 문을 떼어 창밖 액자라는 새로운 집의 매력을 찾아내는 등 집안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쏙 들었다는데요. 느낌 있어요. 그의 취향,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? 정말 잘 꾸민 것 같죠?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옥탑 라이프에 그 로망이 있었는데 생각을 살짝 비틀어봤어요. 이 집을 보면서. 옥탑이 아니어도 괜찮겠구나. 어차피 1층에 있는 마당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. 작은 불편함들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이 집이 강하게 끌렸던 이유는 바로 집의 끝에서 반대편으로 보이는 저 싱그러운 정원 액자. 1층만이 누릴 수 있는 자연과 어우러진 삶 때문이었죠.